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지난번에 아주 간단한 위젯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오 슥삭슥삭 네 이런 위젯을 만들어 봤는데요. 크게 이번에 위젯에 두 개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애니메이션이고 나머지 하나는 위젯 인터랙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영상에서 소개가 되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위젯이 처음 나왔을 때뭐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화면이 있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애니메이션은 시간에 따른 화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화면이 업데이트 될때그 전환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됐었고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른 상태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소개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와, 이제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원래 됐는데 더 해주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원래 스위프트 UI에서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스테이트가 있어야 돼요.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 상태가 변할 때 그것에 따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위젯은 상태가 없습니다. 위젯은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의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걸 캐치해서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가 아닌 요 타임라인에 따른 엔트리가 하나, 둘, 셋 요렇게 있죠. 네, 요렇게 엔트리, 이 타임라인의 변화에 따른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거는 기본인가 봐요. 이렇게 이 타임라인에서는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과 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이 디프를 비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디프를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컵스 오브 커피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위에 바뀌는 이 텍스트 부분, 이 바뀌는 텍스트 부분만 흐려졌다가 다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떡더피씨 영상에서 소개했던 녀석은 이렇게 있어요. 컨텐츠 트랜지션. 그리고 이 컨텐츠 트랜지션에 대해서 뭐 컨텐츠 트랜지션을 넣어줘. 이렇게 해서 점 하면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아이덴티티, 인터폴레이트, 오파시티, 심볼릭 팩트, 뉴메릭 텍스트. 그중에 이 뉴메릭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 코드에서는 여기에 뭐 value 이렇게 쓰던데 지원을 해주진 않는, 네. 지원하지 않는 녀석이었고 이렇게 쳤을 때는 이렇게 뉴메릭 텍스트만 넣어도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줄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기대가 됩니다. 오. 이렇게 뉴메릭 텍스트만 변화해. 이렇게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 트랜지션에 요 뉴메릭 텍스트만 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의 아이디를 좀 입력을 해줘야 된대요. 아이덴티파이어가 들어있고, 네, 일단은 정확한 이 컨텐츠를 구별하는 아이덴티파이어라면 좋을 텐데, 우리 모델에 없으니까, 요렇게 임시로 엔트리 점 카운트를
아이덴티파이어로 쓸게요. 오, 이러면은 이 컨텐츠 트랜지션에 네. 흐릿해지는 거 없이 036만 변하고요. 이렇게 됐던 거에 비해서 되게 밋밋하게 바뀌었어요. 이걸로 이제 구별을 하나 봐요. 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얹어서 트랜지션이라는 녀석을 얹어서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점 해보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슬라이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 중에서 영상에 나왔던 건요 푸시 그리고 from을 바텀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예상을 해보고 돌려봅니다. 오, 오, 네, 뭔가 좀 되게 예쁘죠? 달력 넘어가듯이 이렇게 해볼까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숫자만 넘어가 주진 않네요. 안타깝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됐던 코드가 애니메이션 넣어주고 여기에서 스무스 듀레이션의 0.2 바디가 아니었는데 밸류였는데 하하 다시 애니메이션 요거죠 잘라내고 이렇게 밸류는 뭐 엔트리에 카운트가 변할 때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으니까 콤마인가요? 요렇게 해서 스무스 0.2 value entry count를 넣고 와 너무 빠르다 네 요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습니다 좀더 넣어볼까요? 네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엔트리 데이트 스타일 데이트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나 우. 이렇게 되나? 데이트가 네, 뭐 일단 날짜가 바뀌었으면 해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위에는 돌아가고 밑에는 자, 그러면은 이 트랜지션과 얘네들을 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 트랜지션은 뉴메릭 텍스트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얘는 데이트로 넣어주고 왜냐면 네 날짜가 그럴 거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네 여기도 뭐한100 넣어줄까요? 데이트가 아닌가? 이게 이렇게 달라야 된다고? 그것도 아니네요.
이건 뭐죠? 나노 이렇게 동작하진 않네요. 코드에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볼까요? 너무 빠르다. 조금 더 천천히 탄력 넘어가는 느낌으로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럼 트랜지션을 푸쉬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드? 그냥 슬라이드만이 되나 보네요. 네, 슬라이드가 별로 이펙트 없이 왔고요. 무브, 엣지, 탑. 뭐 이게? 트랜지션. 두개 같이 넣어볼까요? 이걸 왜 묶었는데 적용이 안 될까요? 멋없어. 또 뭐가 있지? 스케일 1.0 2.0 그렇군요. 얘네가 푸시만 보여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Push from trailing 한번 해볼까요? 보고 싶네요. 얍. 자, 이렇게 해두고. Push가 제일 깔끔하네. 네, 이렇게 해서 위젯에 화면이 바뀔 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더 자세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려면 Swift UI 애니메이션을 참고하시고 그것들을 넣으면 된다고 해요. 지금은 위젯에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이지 정도만 다루고 있고요. 이 Swift UI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혹은 애니메이션들을 커스텀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걸 보고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바운시 좀더 엑스트라 바운스 3.0 어휴, 너무 크구나. 1.0 너무 커. 0.5 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뭐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또 있습니다. 재밌네요. 드디어 위젯도 좀더 다이나믹하게 즐거움을 줄수 있게 변해 간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